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웰컴 투 마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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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웰컴. 들어오셨나요? 자, 그럼 인사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쿵디쿵디와 비타민 D입니다. 아, 제가 네. 이 다리 주파수를 하기 전에 큰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죠? 사실 네. 제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 몸살에 걸렸지 뭐예요. 아유, 정말 오늘은 텐션이 아주 로우 텐션이니까 왜냐면 지금 콧물도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콧물 네. 소리가 계속 날 것 같아요. 오빈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좀 창피하네요. 아, 그러니까 감기를 왜 걸려요 여러분들. 그쵸? 요즘에도 감기를 누가 걸려요. 언니 감기 걸리면 이제 코생이라고 요즘 멍멍이도 감기는 안 걸린대요. 정말 오빛들도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이 아프면 안 된대요. 아, 감사해요. 요즘이 아프면 안 돼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쵸. 아유, 이렇게 달의 주파수로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아유,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기다렸어요. 아, 좋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맞아요. 어떠신가요? 아주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보니까 네. 좀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빛분들도 그래서 저희 많이 기다리셨대요. 어머머. 그래서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딱 찾아왔어요. 저희 차례가 돌아오는 동안 네. 많은 분들이 네네네네. 했잖아요. 그렇죠. 가수 그동안 멤버들이 한 거 잘 들으셨는지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돌아올 때 동안 우리 콩디콩디님은 무엇을 하고 지내셨죠? 저는요 네.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어머 인 베트남 네. 네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그쵸. 저희가 다녀왔죠. 아, 진짜 이게 정말 꿈에만 그리던 일이잖아요. 네, 저희 진짜 네. 항상 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가 네.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네. 첫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첫 방문인 만큼 에피소드를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여진 씨가 아니라 콩디콩디 씨. 맞아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투표 힘은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저희가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 네. 투표를 확인했어요. 아, 네. 무슨 투표를 확인했죠? 그 바로 스타 15 인기상. 아~ 바로 저희 아, 그 유명한 걸그룹 부문 저희가 후보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요? 저희가 그래서 그 투표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 1위를 하는 그 순간이 좀 너무 짜릿한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 오빛분들이 네. 갈수록 계속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네네네네 진짜 너무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 저희가 베트남 딱 내리자마자 맞아, 베트남 맞아. 팬분들께서 저희 엄청 환영해주셨어요. 맞아 나 그때도 너무 감동적이었잖아. 저희 그 슬로건 저희가 계속 저희 누나 해주셔가지고 제일 인사 깊었던 게 체리! 체리? 체리! 체리! 맞아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했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근데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저희 오빛 덕분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약간 이 예외로 그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19년 살면서 구름 위에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 탔을 때. 네, 비행기 탔을 때 이제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제가 창문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위에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막 약간 반짝이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많구나. 엄청 박혀 있는 거죠. 그때 창가 쪽에 앉으셨어요? 네. 전 중간에 앉아있어서. 아, 창가 쪽에 앉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창가 쪽이 좋은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창가 쪽에 앉았다고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저희 립 언니가 에이. 창가 쪽에 앉았거든요. 에이. 근데 언니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옆에서 비비 언니, 그러니까 가는 날에는 에이. 제가 옆자리였고 오는 날엔 비비 언니가 옆자리였는데 손은 너무 자꾸 막 아, 진짜 이러는 거예요. 립 언니도 참 그렇죠. 아유. 언니가 에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덩달아서 같이 깜짝 놀래. 근데 사람이 언니가 그렇게 알죠? 안 생겼는데 약간 되게 여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약합니다. 너무 그래서 언니가 어! 그러니까 저도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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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자, 몰래 나 혼자만 듣고 싶었던 소중한 노래들을 이달의 소녀에게 더 소중한 오빛들에게 공유하는 시간 이달의 같이 듣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몰래 나 혼자만 듣고 싶고 알고 싶었던 소중한 노래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그렇죠. 저와 네. 비타민D가 선정한 소중한 노래를 한 곡씩 소개해드리고 그 노래에 담긴 의미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콩디콩디가 선정한 그 노래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네.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어. 바로 태연 선배님의 This Christmas라는 노래예요. 어머. 일단 말부터 너무 설레지 않나? 아, 나 좋아. This Christmas. This Christmas. 아니 딱 크리스마스에 딱 이불을 펴놓고 맞습니다. 그 이불에 들어가서 핫초코를 한잔 마시며 창가를 보면서 창문도 열어놔야 돼. 아, 뭔지 알지? 눈올 때 약간 이불 덮고 창문 열고 핫초코 하나씩 먹어주면은 이제 이게 꿈만 같은 거죠. 그리고 앞에도 맛있는 케이크들과 함께 어머머머머머 환상적이지 않나요? 아유 너무 너무 상상 속에 날아서만 아니 아무튼 이 곡에 담긴 의미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노래는 저와 오빛들이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머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그냥 이 노래에 꽂혔어요. 그냥 아 좋아요. 알지 이유 없이 왜 저는 한 노래에 꽂히면 그거를 하루에 진짜 장난 안 하고 30번은 듣는데 그러니까 잘 때까지 듣고 그 노래를 버스에서 듣거나 그냥 지하철에서 듣거나 그냥 메이저님 차에서 듣거나 회사에서 듣거나 그냥 약간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어폰을 꼭 듣는데 요즘 이 노래에 많이 꽂혀서 너무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설레요. 뭔 느낌인지 알죠? 이제 꼭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연님의 늘어진 우리의 연애라는 곡에 요즘 빠져 있습니다. 이 곡이 약간 제목만 들으면 되게 슬프지만 리듬도 되게 리드미컬하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제 안에 스웩이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적 스웩. 네, 내적 스웩. 뭔지 아시죠? 밖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속에서. 맞아. 버스에서랑 이제 지하철에서 네, 내적 스웩을 일으키는 곡이죠. 내적 스웩.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빛들의 추천곡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를 한번 추천해주세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이 늘어진 우리의 연애는 최근 레슨곡이에요. 어? 근데 사실 This Christmas도 맞아. 아니, 항상 우리가 무슨 노래를 소개하면 다 우리 레슨곡. 맞아. 레슨곡이에요. 레슨곡.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더캐롤. 더캐롤 좋지. 그쵸. 겨울이면 더캐롤이죠. 그쵸.
또 뭐가 있죠? 안녕 예림. 안녕하세요. 퍼즐. 퍼즐 진짜 좋지. 퍼즐. 아이유님의 보이스메일.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은지님의 이별은 늘 그렇게 들어. 에? 에? 아, 이렇게 들어. 아, 들어. 그리고 보라미유님의 끝난 사이. 되게 많이. 진짜 이렇게. 많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라미유님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적어놓겠습니다. 좋아, 키 쓰는 다음에. 키 쓰는 다음에 참.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네. 키 쓰는 다음에 발라드 버전으로. 이건 제가 정말요? 한 10년 뒤에. 네. 약간 감정을 실어서.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웃기다, 뭔가. 진짜. 언니도 10년 뒤에 럭셔리 모션을 발라드 버전으로 편곡해서 나 좋아. 콘서트에서 하는 거지. 나 완전 좋아. 막 피아노 치면서 하는 거야. 아, 그때 루나 스튜디오 준비할 때 저희가 솔로곡 여채추할 때 솔로곡을 그 피아노 버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잠시 편곡했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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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 그 진짜 좋았네. 맞아요. 그때도 좋았어요. 자자. 첫눈. 첫눈. 엑소 선배님의 첫눈. 오. 유나 선배님의 편한가 봐. 아, 이거 진짜 좋아. 그쵸. 이렇게 정말 많은 곡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거 다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씩 들어볼게요. 저희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다음에. 저희 이번 사연이 주제가 뭐였죠? 바로 첫눈입니다. 첫눈이었죠.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건 처음이니까요. 네. 저희 약간 진짜 라디오 DJ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요. 자, 네.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다리 주파수 게시판에 우빗분들이 올린 사연을 선정해서 읽어드리는 건데요. 네. 이번 다리 주파수 주제가 첫눈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한번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콩디콩디씨가 아.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BGM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BGM.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연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BGM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저희 김두부님께서 네. 하슬언니 잠깐만요. BGM 소년소니. 아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김두부님께서 소년소년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소년소년을 들으면서 아직 초보라 그래요. 아니, 약간 초보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거든요. 네. 소년소년을 들으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볼까요? 뮤직 스타트. 진짜 얼굴 난리 났다. 죄송해요. 아프지 마. 죽지 마. 이거 슬픈데.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눈이라는 주제를 보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된 오빗입니다. 어우.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라 눈을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번인 것 같은데. 이번이 아니에요? 이번. 태어나서 첫 눈을 본 게 제가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눈을 보고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살 때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 등교하다가 학교가 쉰다는 소식에 신나서 가방을 던지고 놀러간 기억이 있네요.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만큼 많은 눈이 오지 않은 게 너무 슬프네요. 언니들도 첫 눈을 맞은 일 중에 제일 즐거웠던 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눈 하면 생각나는 하슬 언니의 소년소녀 부탁드려요. 라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의 첫 에피소드가 또 있죠. 그쵸. 뭐가 있었죠? 아, 쿵디쿵디씨? 아, 제가 먼저 말해요. 네네네. 제가 약간 좀 웃픈 일이긴 하거든요. 어떤 일이죠? 초등학생 때 네.
저희 초등학교 뒤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네. 아까 눈이 오면 그렇게 얼어요. 꽝꽝 얼어요. 내가 설마 예상하는 그 코칭. 근데 이게 한 얼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랑 얼었나 안 얼었나 확인한다고 돌을 얹어봤는데 이게 안 깨지길래 어머. 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올라가자 그런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어요. 때. 그때 내가 다들 설마 그 말이신데 그때 설마 네. 한 5명인가 올라갔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고? 근데 애들이 다 나가고 한 여자애들 3명 있었어요. 저 포함은 3명. 그래서 막 제가 신나서 쾅쾅쾅 했는데 지지직 그늘이가 나는데 애들이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야 금 갔어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제가 야 안 죽어 이러면서 쾅쾅쾅 뛰다가 팍 해져서 그러면 이러다가 그랬어요. 애들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키가 엄청 작았어요. 네. 그때 한 120도 안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조그매요? 제가 아닌가? 네. 아니요, 큰 건가? 아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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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네. 무척 작았는데 여기 목까지 이렇게 이게 좀 아, 연못이 되게 큰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120이면은 좀 그게 어느 정도 적당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까지 이렇게 젖어서 머리가 이렇게 그때 한 겨울이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근데 이게 너무 추우니까 머리가 언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때 바로 선생님이 조퇴를 시켜주셔서 엄마한테 혼나면서 집에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콩디콩디씨 그럼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옆문만 보면은 네. 피하기 바빠요. 제가 또 빠질까? 어린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네. 비타민 D. 저는 저희가 옛날에 그냥 잠깐 멤버들이랑 눈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때 약간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약간 밖에서 눈싸움 한 게 아니라 저희 회사 테라스에서 눈싸움을 했었어요. 맞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눈싸움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근데 그리고 네. 저희가 네. 마트 갈 때였나? 매니저님이랑 네. 12명 전체 다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눈싸움을 했었어요. 아, 길 가면서 막 눈 네.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네 개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나중에 눈싸움하는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킥킥으로 올리면 어떨까. 최근에도 눈이 왔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 쌓여가지고 맞아요 사이즈 나왔는데 그쵸 그쵸 포슬포슬 내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휴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타민 D 디디님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곡은 이달의 소녀 원웨이를 들으면서 사연을 읽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비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살면서 매년 맞아본 첫눈은 항상 평범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루나 스튜디오 때 맞았던 첫눈처럼 뜻깊은 첫눈을 맞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특별한 곳에서 첫눈을 맞게 될 것 같아요. 그 무엇일지 궁금하다. 올해 첫눈이 벌써 내리긴 했지만 제가 사는 쪽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아직 첫눈을 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올해 첫눈을 군대에서 볼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좀 그렇네요. 그죠? 왜냐면 12월 3일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들어가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아마 올해 첫눈은 훈련소에서 전우들과 맞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대가 12월 3일이다 보니 미대업도 못 보고 갑니다. 아유 이거 좀 큰 문제 아닌가요? 네. 이 생각을 하니까 슬퍼지네요. 네, 미대업도 못 가고 저를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제 사연이 채택되어도 달의 주파수 8회가 12월 3일 이후에 하면 달의 주파수를 못 듣고 갈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조아셀님
듣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곳에서 응. 또 특별한 사람들과 첫눈을 맞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또 이제 작년에는 저희 이달의 소녀와 맞이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군대에 가서 사랑하는 전우들과 네,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첫눈을 맞이하는 것도 아 죄송해요. 이거 저희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대신 저희가 네. 조화슬님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인사를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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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응원의 메시지. 인사가 아니라 그렇죠. 응원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씩 해줄까요? 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조화슬님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나와가지고 나와서나 뭐 요즘에 그 휴가도 받으시면 저희를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뵙시다. 맞아요. 그리고 네. 기억에 꼭 남을 것 같으신 팬분이셔서 네. 나중에 진짜 팬사인회나 저희 팬미팅에 오셔서 얘기를 저 조화슬입니다 라고 하면 진짜 저희가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꼭 해드릴게요. 저희가 기억해놓게 비타민 DJ님과 콩디콩디의 이 머리에 저장을 네. 해서 네. 꼭 뵙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약간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도 약간 좀 웃기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 저희가 조화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을 이제 넘어가라는 말이겠죠?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피치피치 피치님께서 굉장히 피치 네,에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오빛입니다. 맞아요. BGM 소리 안 했네요. 아유 BGM 더 캐려졌죠. 제가 이 피치피치님의 사연을 보고 생각난 BGM이 있어가지고 네. 들려드리는데 원래 더캐롤 하면은 되게 이제 밝잖아요. 맞아. 더캐롤 2.0 하면 약간 좀 잔잔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좀 무드 있게 뭐지? 그리고 이제 이 노래 2.0을 고른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옆에 비타민 DJ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센스 있게. 네, 센스 있게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치피치피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우빗입니다. 네. 사연 주제가 첫눈이라 처음으로 사연을 써보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볼을 했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 길거리 공연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땡땡 어머 이건 치고 이건 좀 체크 체크해주시고요. 네, 체크. 음악실에서 살다시피 했었죠. 아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와 같은 학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네. 마지막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인가? 친구인가? 친구인가 봐요. 마지막 길거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 공연 당일이 되어 후배들과 공연장 근처에서 밥도 먹고 공연 순서까지 대기하다 네. 드디어 저희 순서가 되었고 총 세 곡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두 번째 곡까지 완료하고 나서 네. 잠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 첫눈이 내릴 거라고 기상청 예보가 있었지만 결국 네. 내리지 않았네요. 어머. 라고 멘트를 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눈이 내리기 네. 시작했고 어머. 이런 그렇게 저희의 마지막 공연은 첫눈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어머 해피엔딩이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게 되었고 네. 3년간 함께한 친구들과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첫눈 오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어머. 그리고 현재 그날의 기억같이
첫눈처럼 갑자기 찾아온 예림이. 어머 저요? 저요? 예림이가 있어. 너무너무 고맙고 어머어머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 이달의 소년 모두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게 그럼 작년인 거네요? 작년이니까 네, 3년간 함께한 친구들과 눈눈눈 날. 어머어머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피치피치님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아 근데 이 수업 땡땡이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피치피치님. 아, 이게 본인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밴드부 공연을 준비 때문에 땡땡이를 친 건지 아. 그냥 본인의 그 임의로 땡땡이를 친 건지가 아주 굉장히 아. 여기 피치피치님 계신가요? 나오시면은 네, 해명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왜냐면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린 오비분들이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아유 저. 네. 아유 그래도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에이, 저희 오비분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땡땡이 치면은 여기 네. 비타민D님이 쫓아가가지고 그죠 혼내야죠. 꾸정을 내주실 거예요. 혼내야죠 혼내야. 근데 진짜 밴드부 멋있는 것 같아요. 어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밴드부가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시절 때. 네네네. 언니네 학교도 네 있지 않았나. 어 벌점 이런 거요. 아 밴드부요. 아 8년 아 8년 전이시죠. 아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이 피치피치님이 8년 데, 전 댓글로 보내주셨대요. 댓글로 아 등장하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피치피치님. 아 누가 아 콩디님 비타민님도 AA 간다고 결석했잖아요. 아 저희는 이제 인정 처리로 간 겁니다. 아 저희 현장 체험 학습으로 됐어요. 직업 체험으로. 맞습니다. 저희 직업 체험 그렇게 해서 갔어요. 네. 아 피치피치님. 아 고의로 땡땡이 친 거는 아니고요. 아니 되게 댓글이 아. 억울해 보인다. 죄송합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로 네. 빠지셨다고 하시니까 네. 좋은 의미였던 걸로. 내가 혼낼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 아, 되게 칭찬해줘야 되는. 내가 칭찬을 해줘야 아. 되는 사람이었어. 딱수가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밴드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나중에 딱수가님이 이제 기타를 쳐주시면서 럭셔리 모션 쳐주시는 거예요. 맞아.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도 밴드부 했었거든요. 어? 밴드부셨잖아요. 아니요 전 밴드부 아니라 아. 보컬부였어요. 하선이었나? 네, 저는 보컬부와 댄스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추억이 많은데요. 이제 막 축제 같은 거 해도 밴드부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약간 되게 막 기타도 능수능란하게 치시고 드럼도 열심히 잘 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멋져 보였어요. 멋있어요. 네, 약간.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드럼 한번 배울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네. 밴드 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머.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네네.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봤는데 드럼을 치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피아노도 막 뱀뱀뱀뱀뱀 하고 기타도 진짜. 이렇게 쳐주시는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모르게 기타를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쵸, 사실 그쵸, 그쵸. 저희 아버지가 네. 밴드부셨거든요. 어머어머어머.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겠네. 아버지가 밴드부셨는데 그래서 제가 배웠었어요. 아빠한테 기타를 잠시 배웠는데 네네네. 기타를 그만두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있어요. 뭐시죠? 제 손이 너무 작아서 코드를 잘 못. 맞아요. 이게 손이 작은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게 핑계라면 핑계인데. 그래서 피아노랑 기타를 다 그만뒀어요. 이제 안 이 뭔지 핑계네 이거는. 그래서 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 손이 뭔 느낌인지 알아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안 펴져가지고 아 이제 좀 떼고 있는데 이렇게 늘리고 있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밴드부다. 들어갔다. 그럼 무슨 담당을 하고 싶죠? 저는 피아노. 피아노? 너 아니면? 네. 조명 감독. 조명 감독이 뭐예요? 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밴드부예요? 아, 밴드부는 아니지. 그건 밴드부는 아니에요. 아니, 왜요? 방송부죠, 그거는. 방송부. 아, 방송부구나. 방송부에 이제 조명팀이 있고. 부럽더라고요. 아유. 언니 방송부. 나도 조명도 해보고 싶어. 그쵸.
그건 뭔 느낌이냐? 약간 그 학교 다니면 다 로망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댄스부 아니면 방송부잖아요. 고사리 손 핑계 귀엽대요. 고사리 손이라니요. 저는 고사리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왜 안 물어봐요? 언니는 무슨 부 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부가 아니죠. 제가 아까 무슨 질문했죠? 밴드부 하면 네. 뭐 하고 싶은 거? 그쵸 그쵸. 언니는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보컬. 또 했어요. 밴드 드럼. 아, 맞아 맞아. 나 드럼도 보고 싶어. 뭔가 언니가 드럼 치면은 뭔가 웃길 것 같은 게 웃길 것 같더니요. 야! 이러질 것 같아. 제가 오드하이스쿨에서 드럼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설명해 주세요. 외로운 사람들 이거 몰라요? 아, 외로운 사람들 몰래. 그래서 제가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약간 우리만의 그거 아니야? 응응. 그치 그치. 이게 뭐냐면 이 팸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진솔 언니도 있고. 맞아요. 언니도 있고. 아, 네. 그때 저희 단체로 연습실에서 그거 틀어놓고 막. 아유 그거는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연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눈도 오고 네.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눈 말고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 그렇죠. 겨울하면 딱 이렇게 생각나는 거. 최근에 네. 저희 고원 언니가 생일이었잖아요. 에이. 근데 며칠 전부터 붕어빵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억납니다. 저희 학교 앞에 붕어빵 다섯 마리에 5,000원이요. 아 5,000원이에요. 1,000원이거든요. 다섯 마리에 1,000원이요? 네 다섯 마리에 1,000원이거든요. 다섯 마리에? 네. 그 반통을 이렇게 놔가지고 파는 거 아니고? 아니요 다섯 개. 다섯 마리에 1,000원인데 슈크림이랑 팥이랑 반반 하면은 네 마리에 1,000원이거든요. 아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고은 언니가 계속 붕어빵이 먹고 싶다 하길래 생일 선물도 좀 막 그렇게 특별하게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붕어빵 10마리를 사왔어요. 그때 같이 있지 않았나? 저희 어 맞아요 있었어요. 제가 아니, 사왔는 이게 원래 붕어빵 막 나왔을 때 앙 해야 맛있는 거예요. 그쵸 저. 근데 이게 오다가 식어서 애가 쪼그라는 거예요. 붕어빵이 찬바람 맞아가지고 그래서 네. 고원 언니가 그래도 괜찮다면서 맛있게 먹어줬어요. 멤버들이 다 같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미니 붕어빵? 붕어빵? 아니 이게 미니 붕어빵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학교 앞은 뭐든지 다 싸잖아요. 뭔지 알죠? 아 그래요? 통 큰 붕어빵 세일이라시네.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네. 아 근데 막 속 막 좀 정진솔 언니 나 레벨 7 됐다고 하시는데 아 축하해요 언니. 축하드려요. 아 드디어 읽어줬다. 아유 네 아유, 자랑스럽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아 맞아요 초록이님이 겨울에는 이불에서 귤 먹는 게 이제 최고다. 아, 맞습니다. 겨울에서 이제 귤 먹는 게 최고죠 여러분들. 귤 하니까 생각났네. 응. 이브 언니가 현진 언니 생일 선물로 귤 한 박스 사줬잖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니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생일 선물인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현진 언니가 이브 언니한테 귤 박스 훅 돌리더니 언니 잘 먹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생일 선물이에요 설마? 맞다고 물어서 아니 약간 좀 약간 신선하다. 그쵸. 응응. 난 좋은 거 같아 그런 거. 아 다음 생일 선물 때 그 드릴 귤? 아 근데 언니 생일 나 6월이야.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수박을 한 박스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난 그리고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 저희 숙소에 트리 만들기. 아 안 돼요. 왜요? 더러워져요. 약간 리브 언니가 싫어할 것 같은데. 희진 언니도. 어 맞아 희진 언니도 싫어할 것 같지만 약간 트리 그럼 그것도 요즘에 있잖아요. 전구로만 하는 거. 어 전구로만 이렇게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하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저는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추운 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맨날 차 이동할 때도 창문 열고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필수 엉뜨하고? 맞아 엉뜨하고 창문 내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힐링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저는 이 그 T
DJ님과 함께 차를 타는 게 너무 좋은 게 아 좋다기보다 좀 힘든 게 왜요? 언니 뒷자리 왜 좋다고 하다 갑자기 힘든 게 되죠? 언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언니 뒷자리에 타면 바람도 내 얼굴에 맞잖아. 아유 뒷자리는 고통이야 라고 하시니 그리고 항상 네. 이 뭐지? 그러니까 언니가 네네네. 문을 열어놓고 네. 언니 문을 열어놔요. 근데 정작 그 문을 연 옆자리에 사람은 바람을 네. 안 맞거든요 얼굴에. 근데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유. 무슨 폭풍을 치듯이 막 이렇게 맞으니까 머리도 막 산발내고 그 약간 이제 붓기도 빠지고 좋죠? 긍정적이어서 겨울 냄새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약간 계절 매연이 과일이 있잖아. 계절 계절 과일이 있듯이 이제 계절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언니 볼펜으로 공책 치면서 위협하지 말래요. 아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가장 좋죠? 아니면 생각나는 것? 첫눈 왜 생각나는 것? 눈이 오면 생각나는 것들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고. 레고. 나 많이 참았대. 아니에요 매연 냄새 안 나요. 아 새벽 해뜨기 직전 겨울 공기 냄새. 아 이건 아, 뭔 맞아요. 느낌 날 것 같아. 학교 갈 때나 맞아. 이제 직장 갈 때 요즘 학교 저희가 7시만 돼도 엄청 깜깜하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6시 15분인가 지각 안 하려고 학교를 밤새고 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무슨 저는 시간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어? 아 나는 잘못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근데 맞더라고요. 겨울이 오긴 한가 봐요. 어, 맞아요. 그리고 해가 빨리 져. 맞아요. 겨울왕국 좋지. 아 맞아요. 겨울왕국 겨울왕국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1은 봤거든요. 저도 봤죠. 근데 2를 아직 못 봤어요. 다음에 옆에 앞에서 팬메이저님이 너무 재밌다고. 아 저희 따봉을 들으셨는데 이번 주에 보러 가요. 어 좋아요. 아니요 안 되나? 안 되죠. 마음속으로 봤지. 숙소에서 이제 이렇게 구매해서 보면 그 되죠. 넥 머시기 머시기 뭔지 알죠? 그거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 VOD 아 VOD 아니, 이제 이제 좀 시간 지나면은 영어 나오니까 우리는 그쵸, 그쵸. 숙소에서 앉아가지고 길 까먹으면서 보는 걸로. 좋다 좋다 좋다.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엘사님도 좋고 안나님도 좋아가지고 와 이거 안나님 안나님 엘사님 너무 좋아요. 만약에 언니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역할을? 역할을 뭐 하고 싶어요? 아 나... 너무 행복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행복한 고민이어가지고 잠깐만 아 말해주세요. 아 동시에 답하는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엘사. 야 너 뭐야 너 동생이니까 안 나야지. 어 아니 나 올라프. 아니 올라프 친구 도마뱀 뭔지. 그 도마뱀? 도마뱀 나와요 맞죠? 도마뱀 너무 귀여워요. 아 요번에 나온 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 나중에 그 찾아보면 되죠. 도마뱀 너무 귀여워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네이버에서 봤거든요. 네이버에서 봤는데. 그 얼음 먹는 그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번에 엘사님 옷도 예뻤다고 그러고 진짜 어? 엘사님 14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아 선배 아, 아 선배님 그래, 선배님이시네. 엘사 선배님 엘사 선배 아 엘사 맞아요. 진솔 언니가 엘사를 네.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 브루니래요. 도마뱀 브루니? 불의 정령으로 나온 도마뱀? 제 최애예요. 부르니 부르니 귀엽다. 이름도 귀여운데? 제가 요즘 아 너무 귀여워요 그거 진짜. 나중에 한번 그 사진이 있어요. 짤이 있거든요. 아 그게 뭐야? 아 근데 그 얼음 눈송이 먹는 이 짤이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나 진짜 나 엘사님 소속사는 디즈니라는데요? 아 엘슨 엘사님 그 능력을 갖고 싶어. 언니는 그 얼음 손에서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언니 그 능력 가지면 내가 옆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나 올릴 것 맞아. 같아. 맞아. 정답. 그거 다 여진이 때문에 갖고 싶다는 것. 나는 만약에 엘사가 된다면 옆모습을 다 꽝꽝 올려보고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좋다 좋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거. 아 나 진짜 겨울하고 너무 보러 가고 싶다 진짜. 그 아이스크림.
어, 이거 이거 아 얘가 그 아이구나. 이름이 브루니예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내 애기야. 최애 브루니 베이비예요 완전. 아, 나, 나, 아, 너무 예쁘다. 저, 저 애 이제 보러 갑시다 저희. 그 그거 아이스크림 뭔지 알죠? 아이스크림? 원래 추울 때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아 맞아요. 또 추울 땐 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죠. 군밤. 아 군고구마. 아 군밤 여러분들 뭘 좀 아시군요. 호빵. 호빵 찐빵. 찐빵. 근데 저는 사실 호빵 찐빵보다 옛날에 태권도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태권도 다닐 때 그 밑에 뭐지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닭강정을 팔았어요. 대박. 저는 그 닭강정 먹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거기에 이제 머스타드 소스랑 이런 거 다 뿌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치즈 막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추울 땐 닭꼬치지. 아 닭강정이. 닭강정. 그래 닭강정이죠. 아유 햇볕장국. 햇볕장국.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 계란빵. 아, 계란빵 진짜. 아, 여러분들. 아, 다 먹을 거네? 이렇게 보면 생각하네. 먹을 게 나오는? 먹을 거. 나는 겨울에 슬러시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던데. 아 슬러시도 맛있죠. 근데 겨울에 정작 잘 안 파는 약간 레어한 아이템이에요. 그쵸 그쵸. 아 근데 닭강정 진짜 맛있겠다. 아 전 떡 들어가 있는 닭강정 진짜 맛있죠. 떡 또한 닭. 아, 떡 뭘 들어가 있는 닭강정.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저 거기에도 떡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 가기 너무 좋았어요. 햇볕국 진짜. 선지국도 맛있지. 선지국 먹어봤어요? 선지국 좋아해. 처음은 못 먹었어요. 그거 철분, 철분 맞죠? 철분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거. 왜냐면 그게 네, 되게 많이 들어있다 해서 옛날에 엄마랑 어때요? 아빠랑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여진아 이거 너무 맛있어. 근데 약간 그때 어린 마음에 그죠 그죠. 이랬는데 비주얼 자체가 좀 약간 없는 순간 환상의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선지국 먹어보셨나요? 선지국 진짜 맛있어요. 선지국? 선지국? 선지국밥. 선지국밥? 국밥이어야죠. 아 이게 소의 피예요? 소의 아 소의 피를 얼린 건가? 아 굳힌 거요. 얼리면 안 되는 거요. 얼음도. 아 피를 굳힌 거? 굳힌 거요. 그래서 약간 식감이 되게 좀 뭔가 물컹물컹한데 아 대박. 약간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느낌? 아 이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인가 보네요. 이렇게 그죠 그죠. 설렁탕 진짜 맛있지. 아 그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언니 그러니까 선지국 되게 잘하는 집 가면은 냄새 안 나고 진짜 맛있거든요. 나중에 아, 같이 가요.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포장이 올까요 대구에서?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 아 저는 그거 최근에 이제 제가 수능을 봤잖아요. 와 수능 보기 가기 전에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그 저희 뭐지 설렁탕을 사주셨거든요. 와 그 새벽에 제가 아침 몇 시였지? 4시인가? 3시쯤에 이제 픽업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먹고 아니 먹는데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받고 다 받고 나왔는데 이제 팀장님 만났어요. 근데 팀장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 못 먹지 했는데 설렁탕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실 그때 저도 갈비탕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갈비탕을 먹고 싶었는데 이제 설렁탕집이니까 설렁탕을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딱 먹었는데 몸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와 그 뭔지 알지? 그 추운 날 그 김치국물 넣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아, 그렇진 아니요, 않았어요. 급한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딱 소금에 후추. 아 김치국물 넣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딱 먹고 아 뭐 역시 수능날은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물을 하나씩 먹고 가야 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 맞아요. 수능 도시락. 아유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쇼핑백을 3개나 갖고 들고 가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제가 이건 솔직히 제가 그 전부터 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마다 언니들 수능 도시락을 싸줬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전날 밤에 싸면 식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싸줘야겠다 네.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뭐였지? 뭐지? 말도 안 되는 족발이랑 보쌈 싸가라고 했는데 뭐 대박이라고 가득한. 그래서 제가 진짜 말도 안 돼. 진지하게 하시라고 진지하게 했더니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두같이 숙소에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만두 부자죠.
만두가 진짜 많다 보니까 그럼 만두 볶음밥 해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일부러 늦게 퇴근했어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도시락들이 진짜 다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 왔는데 이미 무슨 도시락을 박스가 나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언니들이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만들었어요? 저 잘 못 봐가지고. 일단 제가 딱 나갔는데 현관 앞에 쇼핑백이 세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 언니들이 막 메시지 적어놓은 것도 있고 편지도 들어있었고 중간중간에 당 떨어지지 말라고 막 당도 막 맞아요, 넣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막 뭐지 매실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 뭐지? 굉장히 많이 뭔가를 넣어줘가지고 제가 그때 배 터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뭐냐? 언니가 작년 언니들 수능 때는 언니가 당을 언니가 챙겨줬잖아요. 맞아요. 제가 챙겨줬죠 당은. 뭐지? 희진당, 현진당 맞아요. 하면서 무슨 이렇게 귀엽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엄청 찍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언니 나가는 거 보고 가서 약간 마음이 더 편했어요. 약간. 그날 저희가 제가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능 날이니까. 맞아. 그래서. 어차피 늦게 자도 되니까 언니 나가는 거 보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점점 약간 휙 이렇게 돼가지고 언니 나가는 거 보고 배웅까지 못 해줬어요. 그냥 언니 준비하는 거 보고 그래서 잘 보고 오라고 막 보냈는데 차라리 뭔가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보내고 나니까 근데 너무 아쉬운 게 그걸 다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많은 걸 다 먹으면 대단한 거지. 나 그래서 다 못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숙소 가져와서 멤버 언니들이랑 또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응. 너는 학교 가서 없었어. 아 저 없었어요? 응. 그래서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네. 수험생 친구들이랑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내 수능 도시락은 내가 싸줄게. 네 기대할게요. 아니 제가 싸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뭐 먹고 싶어? 저는 복쌈이랑 족발이요. 족발이랑 복쌈. 배달 시킬 것 같은데. 시키면 되겠지 이거? 성적 물어봐도 되니? 아 저희 성적 아직 안 받았어요. 아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응. 그리고 가방. 가방 그 맥백. 아 그 맥백 그 맥백의 출처는 올리비아 헬시 거예요. 내년엔 제가 메고 가기로 했어요. 어 저요. 그 약간 돌림 맥백이에요. 돌림 가방이라고? 네네. 작년에 희진 언니도 그 가방을 메고 가고 네. 올해는 언니가 메고 가고. 맞아요 맞아요. 올리비아 헬 언니가 가만히 있다 저한테 어 그러면 내년에는 네가 메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 좋아요 이제 이랬거든요. 아 코트 너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핑크 코트. 아니 그걸 언니가 입은 걸 전 실제로 봤잖아요. 진짜 네. 앞에서 너무 고등학생인 게 딱 보이는 거면 너무 약간 고등학생이야. 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나 고등학생이라고. 또 저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다 보니까 진짜 고딩 찍은 그래, 고딩 같았어요. 그래 이해해 이해해. 못 느낌인지 알죠? 언니 항상 어른 같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래 내가 너 도시락 많이 싸줄게. 기대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청하신 장소를 찾. 이 누구시죠? 네. 아 체리 하면은 맞아요. 시리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었죠. 자 봅시다. 네. 진짜 고딩 나 맞아요. 나 진짜 고딩인데. 언니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즐기세요. 맞아요 맞아요 즐길 거예요? 아 아 근데 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뭔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수능도 치르고 졸업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른이 되기가 싫어요. 언니들이 아, 얘기한 게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계속 학생이고 싶다. 네. 그 약간 뭔가 약간 그 속에서 그런 뭉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난 빨리 성인 되고 싶어요. 진짜요? 약간 이때 어른 되고 싶고 3학년 되면 이제 또 아 학생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니 약간 이제 아침마다 학교 가면 이제 약간 해탈해서 학교를 가거든요. 네. 솔직히 언니도 그렇잖아요. 맞아. 아 그냥 아침에 학교 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불을 바꿨거든요. 극세사 이불로. 아유, 그 약간 그 마성의 이불 그 뭔지 알았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생일 선물로 이브 언니가 수면 잠옷 사줬거든요. 네. 그걸 입고 네. 극세사 이브를 덮고 약간 트리오 약간 그냥 나가기가 싫어요. 심지어 2층 침대니까 네. 얼마나 안 되게 싫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싫어요. 어? 그렇죠. 그냥 학교 가기 싫어요. 진짜 제가 또 수험생 아 수험표 그거 사진은 보라색 머리로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나 그때 좀 이건 약간 흑발로 해가지고 딱 단정하게 찍고 싶었는데 보라색깔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신기했어요. 근데 네 저 저는 만약에 찍는다면 전 어두운색으로 찍는데 언니가 언니를 보니까 약간 요즘에 초록색 머리라 약간 시금치 콩디콩디씨의 시금치 머리를 해라. 아니 방금 이브 언니가 네 칭찬 계속 해달라고 네 댓글을 봤기 때문에 하나 칭찬을 해주자면 네 하수영 언니는 요리를 잘해요. 맞아요. 그렇죠? 요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제 생일 선물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에 벌이 있어요. 벌 그림이 자꾸 그려져 있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건가? 아, 그런가? 약간,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귀여운 벌캐 이렇게 붙어있는 거던데 나중에 아 힘들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가 알겠습니다. 될지 몰라요.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브 언니와 함께 네 공개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는 언제가 될지 아직 알죠.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긴장돼서 그만해도 돼요. 코까지 간지러 없잖아요. 아유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자자자 칭찬을 대단히 힘들어하는 여진이 누가 여진이는 머리 만두 다섯 개 올리고 수험표 사진 찍자 이런데 어 좋다 좋다. 이게 다 추억이란 말이죠. 이제 한 번만 만두 더 하면 이거죠.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러면 되겠다. 이제 네. 언니 머리에는 이제 진짜 만두를 올리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숙소에 만두가 많거든요. 해동시켜가지고 머리띠로 만들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칭찬은 하수영도 춤추게 하죠. 그쵸. 아유 감이 들으니까 댓글 좀 더 읽고 이따 갈까요? 어? 아 조금만 더 이따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나요? 딱 3분 동안 말할 기회를 드립니다. 30분 아니고 3분이에요? 네 3분 30분 아니고 3분. 체리 20살 되면 하고 싶은 것은? 저는 20살 되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돈가스. 아, 저는 63빌딩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돈가스를 먹고 싶어요. 나 되게 운전면허 생각했는데 아니야 난 운전면허도 그렇지만 나는 돈가스를 가족들이랑 가서 먹고 싶어. 뭔가 그 밤에 아 그 뭐, 밤에 야경 보면서 근데 왜 스테이크가 아니라 돈가스예요? 아니 63빌딩 원래 돈가스가 유명하잖아. 아 진짜요? 응. 아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네. 원래 돈가스가 유명하지. 오케이. 그래서 돈가스가 유명할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알고 있어. 63빌딩에 있는 게 아니라 63빌딩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남산타워지 그거. 아 남산타워인가? 그럼 남산타워 가서 돈가스를 먹는 거. 뭐지 63빌딩이나 63빌딩이 와 괜찮아요. 돈가스 제가 아 63빌딩 아니 금금전전 금금전전 네. 전전. 그리고 싶습니다. 또 그거 뭐냐? 응. 저는 20살이 된다면 네. 네. 아, 20살이 된다면 네.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에이.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운전을 하면 세상을 망친다 그랬어요. 아, 세상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운전하면 네가 운전대를 손에 잡는 순간 이 세상을 망한다. 그러니까 넌 운전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유. 다 픽업해 주겠다. 아유 괜찮아. 저는 그래서 열심히 요즘 교통 문화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하철도 그쵸?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좋습니다. 어쩌 세상이 멸망한데. 하수영님이 임여진이 알람 아침에 안 끄는 이유 뭐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하수영 언니일 거예요. 아, 사실 오늘 이거를 위해 네. 언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얼른 이제. 죄송합니다. 가까이 대고. 아침에 알람 잘 끄겠습니다. 오늘 사실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들의 아우성이 되겠습니다. 아, 임여세! 바로 그 소리 듣자마자 알람보다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그 알람 소리 듣고 못 듣고 지각하는 것보다 알람 소리를 옆에서 듣고 나를 깨우는 그 목소리가 더 무서운 거. 나는 잘 일어나서 몰라. 일어나서 마세요, 언니. 나는 그런 거 몰라. 어제 나랑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어제 나랑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 양양. 자, 여기서 마무리를 여기서 할게요, 마무리를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달의 주파수 1위 DJ로 활약을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아우,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나요? 아, 실수가 좀 많았어요, 사실 좀. 아이, 그래도 다음에 또 잘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진 씨가 이제 다음 사연의 주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의 주제는 바로 일기입니다. 어머. 어린 시절 썼던 일기부터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일기까지 일기와 관련된 오빛들의 재미난 기억들을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좋다 좋다. 아, 이것도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일기. 옛날에 제가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다이어리요? 네, 다이어리도 그렇고 그림일기도 그렇고. 그건 진짜 추억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들 벌써 시간은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저희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1일 DJ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마무리 멘트? 아니. 아, 그거였나? 네. 그거였나? 아, 맞, 야, 잘자요가 아니었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맞아요? 응. 잘, 왜 잘자요로 생각했어? 바보. 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의 1일 DJ, 콩닉콩닉 비타민D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자요.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I love you.